안녕하세요. 메이크업하는 이준성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짓는 표정들로 인해서 깊고 넓은 주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. 그런 거를 스킨케어나 이런 걸로도 완화시킬 수도 있지만 메이크업으로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는 미간에 주름이 가장 이제 깊고 좀 크게 많이 생기는데요. 이런 주름들 같은 경우는 우선 미간 주름은 좀 많이 깊기 때문에 먼저 프라이머를 이용을 해서 약간 살짝 메꿔주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. 프라이머를 소량을 먼저 이용을 해서 많이 깊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을 이용을 해서 살짝 메꿔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들며 발라주시면 되고요. 좀 많이 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통 주름이 미간 주름은 세로잖아요. 그래서 그런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약간 메꿔준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발라주시면 이 좀 파인 부분도 약간 메꿔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마에 나는 유분기 같은 걸 또 좀 잡아주거든요. 그래서 약간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걸 먼저 발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미간 쪽을 먼저 밝혀줄게요. 자연스럽게 약간 콧등까지도 내려올 수 있게 그라데이션 해주고 프라이머를 사용 후에 약간 밝은 색 컨실러나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로 이 안에를 먼저 좀 밝혀주는 게 중요해요. 이렇게까지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해줘야 돼요. 파우더를 이용해서